네, 우리 고객님 오늘 시술을 하실 분인데요. 고객님이신데, 극손상 모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에 있는 아쿠아프라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10분 방치하고 나온 결과 보니까 모발이 극손상 모발이면서 곱슬기도 있고 또 매일 매직도 했었던 모발이고 끝에 부분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라틴A 세퍼프를 넣어서 했고 두 번째 이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라틴A 세퍼프를 해서 지금 열 처리 10분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피카에 있는 미친 연하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연처리 10분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환원제 테스트 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환원제가 부족해서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미친 연하라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극손상에다 곱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통계적으로 보면 손상모리니까 손상모 펌제를 도포하지만 저는 피카에 있는 C1 pH 9.5예요. 간곱슬 펌제거든요. 얘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시술을 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요. C1에다가 파워 저희 피카에 있는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네, 일명 미친 연하 파워 소프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손상이 있는 모발이라도 또 건강한 모발이라도 젖은 모발 상태에서 환원제인 펌제를 도포합니다. 더 깊숙한 깊이 있는 연하를 보기 위해서 저는 젖은 모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자, 어때요? 지금 pH 9.5짜리 말도 안 되는 펌제예요. 자, 이렇게 발랐는데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녹아야 되는데 저는 피카에 있는 C1, pH 9.5짜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녹아서 누글누글해야 되는데 어머나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윤기도 쫙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제가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나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자, 한번 살짝. 한번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해서 쫙 빼주세요. 그래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더블이에요. 저는 피카의 장점은 17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고 뿌리를 먼저 살려놨거든요. 우리 고객님은 옆뿌리를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해놓고 자 우린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 세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 파트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파트로 나눠서 우측 먼저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저는요 수분 건조를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해요. 수분 조절을 위해서 예, 수분을 우리가 물로 하시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카에 22mm로 할 건데요. 자 보이시나요? 180도입니다. 180도로 이 머리는 극손상 머리지만 저는 180도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우 벌써 윤기가 올라오네요. 네, 이 상태에서 미친 연하에 미친 온도에 참 피카 네 참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도끼예요. 연예인 도끼도 180도입니다. 자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두 바퀴 제가 돌리겠습니다.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제 생각인데요. 자, 곱슬이면서 부스스한 머리를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걸어주시는 거는 이 덮개 아이로 연예인 덮개 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고 또 우리 샵의 또 효자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빼주세요. 네,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 자 수분 한번 건조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싹 이렇게 이렇게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 윤기 올라오죠. 180도인데 윤기가 올라와요. 이야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제가 더 윤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라고. 어때요?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몇 바퀴를 돌리든지.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CS컬을 믹스를 할 건데 자, 곱슬머리, 부스스한 머리 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으로 가지고 이렇게 다려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우, 멋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네, 이게 온도가 높으면 분명히 백화현상에서 타야 되는데 왜 윤기가 올라오죠? 피카 제품이라 그래요. 네, 자 원장님들 쉽게 쉽게 아이롱 이렇게 하세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아이롱이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승부수 있겠죠?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자, 와우, 벌써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 또 나는 더 많이 할 거야. 더 탄력 있게 해줄 거야. 컬이 더 강하게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자, 잡으시고 두 바퀴.
잡으시고 두 바퀴. 자, 곱슬머리를 펴가면서 윤기를 잡아주면서 컬을 낼 수 있는 건 덮개 아이롱밖에 없어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 네, 이 지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22mm예요. 네. 자,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덮개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고객님 참고로 곱슬머리에 부스스한 곱슬머리에 염색을 하고 밑에는 또 손상이 있었던 머리예요. 근데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를 보고요. 또 그러니까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9.5짜리로 연화를 봤어요. 그 상태에서 또 온도도 아이롱 온도도 180도 또 연예인 덮개도 180도 네 완전히 미쳤어요. 네. 자, 피카는 원장님들한테 고민 없이 쉽게 쉽게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더 다리 볼까요? 쫙. 네. 자, 쫙 하면 어때요?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네. 벌써 또 건조가 됐습니다.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놓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자,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벌써. 네.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저는 디자인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려줘 보세요. 윤기 반짝반짝 나죠? 네. 자, 다려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해요?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을 살짝 놨다가 놔주세요. 네, 하나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자, 보세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도 또 어때요? 컬을 윤기를 내면서 탄력 있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자꾸자꾸 다려주세요. 네, 다려주세요.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또. 자, 두 바퀴 됐죠? 와우,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저를 찾아서 우리 고객님이 산 넘고 물 건너 또 산을 건너서 오셨어요. 그죠, 고객님? 자,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판넬. 네, 이 상태에서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원장님들 있잖아요. 아이롱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머만들처럼 쉽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쉽게. 네, 자, 잡아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저는 이분은 이게 조금 더 윤기가 있고 좀 탄력 있게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다리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놓고. 오, 진짜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아이롱 쉽게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래서 펼치겠습니다. 자, 펼치신 다음에, 어머나. 네, 이제 마지막 판넬 들어가네요. 네,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오! 슝슝슝! 너무 잘 돌아가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리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보세요.
이렇게 얍 하고 블링블링 해줘라, 블링블링 해줘라.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서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시는 거예요. 어머나 다 했어요. 오른쪽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 또 다른 테크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객님 아이롱을 다 해놓고 지금 세치카바로 뿌염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염색약에다 아쿠아 프로틴 A를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자, 요 염색이 뿌리 염색이 이렇게 도포하면서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후에, 그러니까 10분 정도 남았을 때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뿌리 염색도 하고 펌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단백질 샴푸로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어때요? 22ml 예,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과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보면 뿌리도 많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결도 좋아졌어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분명히 제가 미친년화라 그래서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극손상 머리에 펌 도포를 했거든요. 하고 아이롱의 온도는 180과 덮개 아이롱 180으로 했어요. 근데 어때요? 경화라는 게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저희 피카 제품 네, 한번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또 참고하시고 또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